종로 산채 시장에 나왔습니다. 난초 1번지 종로 5가입니다. 대한민국 난초 1번지는 종로 5가예요. 90년 초 중반에 아주 수백 명씩의 종로골이 있었어요. 지금은 종로 5가의 꽃시장 내로 있습니다. 산채 유일하게 수도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산채품 시장이 종로에 있습니다. 여기 몇 군데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항상 얘기하지만 새싹나눔입니다. 새싹나눔 5248-585881입니다. 5248 산채. 산채 전문입니다. 여기는. 저거 뭐 산채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는 있는 산채나 잘 길러야 됩니다. 있는 산채. 왜 우리가 산채를 선호할까요? 밴드에서 사봐야 20개 사면 10개, 두 개도 안 살고 다 죽어버려, 뒤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채를 원합니다. 자, 이게 산채인데, 지금, 다 옮겨놨어요. 이거 옮겨놨어요. 3번님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이게 한쪽 받으면서 산책이 때문에 우리가 잘 길르면 얼마나 100%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채니까. 가온 속성재배 질린 사람입니다. 저거. 여러분, 가온 밴드에서 사가지고 막 20개 사면 2개나 삽니까? 하면 2개도 안 사고 다 줄여버려요. 그거 가온 속성. 가온 속성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전부 산채품입니다, 이게. 가온 속성이라는 게 겨울철에 휴면한 식게 약해가에 다 죽어요. 전부 무너져 버렸어. 지금 산채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왔었는데 이게 서호반이거든요. 호반인데 이렇게 굉장히 컸네요. 이거 산채입니다. 엄청 많이 컸어요. 지금 난초가 6월, 7월, 8월, 9월까지 많이 큽니다. 10월 초까지도 커요. 왜? 기온이 지금 가을 절기상으로 가을이지만은 온도는 지금 여름 날씨거든요. 그래서 9월 달까지 이렇게 큽니다.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이거 뭐야, 여기 유달산 같은데, 이거 보세요. 명명품도 있습니다. 여기 동년도 있습니다. 동년 아가씨도 있고요. 아, 3번. 야, 3번 세력화 됐네. 이게 3번이네요. 이거 뭐야, 3번 중투야. 3번으로 해놨네. 3번 중투 같은데 3번이라고 해놨네요. 자, 이렇게 이 산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민출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에서 산채가 없기 때문에 있는 산채 있는 거라도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와서 오셔가지고 걸리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택배 얘기하는데 그걸 좀 곤란하다 하시네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분당이라든가 성남 한번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1년 연중 이렇게 산채품이 판매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여기서 골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이것도 뭐야? 이것도 3번 같은데,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서호반 굉장히 많이 컸네요. 전번보다 엄청 컸는데. 자, 잘 들어왔네. 색 잘 들어왔어요. 서호반 한 14~15cm에 입장이 0.8에서 1cm 가까이 되겠습니다. 1cm. 아, 1cm 넘겠네. 1cm 되겠습니다. 서호반 잘 들어. 이게 산채입니다, 이게. 근데 많이 컸어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전번에보다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종로로 오세요. 종로. 저기 종로 5가, 5가입니다. 동대문역에서, 동대문에서 종로 5가 시내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종로 5가서는 동대문 쪽으로 내려가면 종로 5가 꽃시장 내를 찾으면 됩니다. 꽃시장 내. 어디를? 새싹나눔입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산채품을 직접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직접 내가 눈으로. 네. 난처사랑입니다.